예, 반갑습니다. 부경의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이제 서스 2일차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구간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태클을 이제 오늘 2일차입니다. 이제 6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어제는 2지로 연습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태클을 쳐서 육지로 이제 용접을 할 겁니다. 이제 서스 2일차입니다. 2일차. 요게 이 2인치죠. 2인치 스케줄 10짜리입니다. 2인치 스케줄 10짜리인데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4인치 서스 4인치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6인치 넘어가고 6인치도 이제 얇은 것부터 두꺼운 걸로 넘어갑니다. 우리 학원은 뭐 학원분들마다 다그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 학원은 뭐 카본 뭐 3개월 과정에 카본이 얼마 뭐 서스는 별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과정에 교육비에 서스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오지 하는 학생들 영상 같이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자세가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이 자세로 먼저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면 기량이 오르면 당연히 옆으로도 잘 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자꾸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오바이드 올라올 때 특히 우리 가푸어 내가 관통은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아 한단 말이야. 이 또한 용접을 오래 한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관통을 길게 하면 와이어와 손의 길이가 많이 길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와이어를 칠 때마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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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와이어 끝이 이렇게만 들어와도 용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들어오나 와이어가 이렇게만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 안에만 들어와 있어도 용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근데 다들 보면 용접할 때 이렇게 너무 꺾어서 용접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이어가 빵꾸가 계속 나고 와이어가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마다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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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최대한 가깝게 좁혀라. 얘가 서로가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 차분하게. 근데 자꾸 멀어지니까 길어지니까 당연히 할 때마다 넣을 때마다 어떻게 눌러버리니까 펴지지. 형태는 짧지. 원인은 그거란 말이야.